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 BM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요렇게. 자, 오늘은 233,500원에 마감을 했지만, 다행히 5일선 있죠. 여기 5일선. 요 5일선 위로, 요렇게 5일선이 11선과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5일선 위에 요렇게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추세 전환 이후에 조정을 보인다. 요렇게 보는 겁니다. 자, 추세 전환이 됐어요. 예, 전일로 인해서 추세 전환은 됐고, 추세 전환 이후에 과연 지지를 갖다가 계속 해주느냐, 예, 지지를 해주느냐, 요것이 바로 관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모양이 되면, 자, 지지를 받고 에코프로 BM이 또 멋진 반등이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차트를 잠깐 봐야 돼요. 항상 이제 테슬라가 우리나라 2차 전지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는데, 자, 그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예요. 예,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걸 먼저 보세요. 요게 테슬라 차트예요. 테슬라 보시면요, 지난번에 팍 떨어졌을 때 캔들이 요건데, 이때 요 박스권의 저점 있죠. 봐요. 요게 박스권의 요 저점 라인인, 그죠? 요 저점 라인을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딱 깨죠. 깨고선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자, 여기가 저점 라인이었어요. 이 저점 라인을 요 캔들이 요렇게 딱 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주가가 쭉 밀리고 있습니다. 예. 자, 테슬라는 그 뒤로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포스코 홀딩스 같은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은 요 떨어지는 요 때에 주가가 돌려가지고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저점을 향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은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꼭 테슬라 때문은 아닌데, 항상 2차전지가 떨어질 때 테슬라가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면은, 예, 아, 테슬라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테슬라는, 예,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에 가장 좋은, 예, 본보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도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자, 요렇게 저점을 깨고 다이렉트로 떨어지면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요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자, 우리 에코프로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또 반등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자, 바로 요 20일선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 색깔이요. 자, 요 노란색. 요 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 선이 내려오면서, 그죠? 이 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21선과의 이격을 이제 좁히죠. 자, 이격을 이렇게 좁힙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21선을 돌파를 하는 거예요. 21선 돌파하게 되면 위에 이제 61선이 있고 121선이 있고 26만원까지 일단 반등을 갖다가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때 에코프로가 나타나요. 예, 에코프로가 이제 25일날, 25일 목요일날, 자, 이틀 남았습니다. 25일 목요일날 이제 에코프로가 재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날 에코프로가 한 방을 치던지 아니면 갭 떠가지고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에코프로 BM도 21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때가 오고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21선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21선 위를 안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선 또 타고 그 다음에 61선, 121선 차례차례대로 계단식으로 밟아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만들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거래 재개 이후에 단기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 종목이 또 올라가고 이때의 반도체 종목이 또 조정이 나오죠. 그러면 조정이 나온 반도체 종목은 또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하고 2차전지 종목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속게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돈 벌기 참 좋은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게 2차전지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예요. 그죠? 지금 2차전지 종목은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지지라고 이제 이렇게 돌리기 시작을 할 때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요 쭉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예, 떨어지고선 저점 지지한 다음에 반도체도 또 다시 올라가겠죠. 이게 지금 왜냐면은 무슨 초전도체 같은 그런 단순 테마가 아니잖아요. 이 2차전지하고 반도체는요 전부 대기업입니다. 삼성, LG, SK
최고의 빅3 3사들이 전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그려가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바로 시장 주도주다. 시장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가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돈 벌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홍주식에서 삼양주 특별반 추가 모집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의 중심이 되는 시장 주도주가 바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 종목인데 반도체하고 2차전지 종목을 대부분이 갖고 있다가 물려있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저점에서의 공략 포인트를 갖다가 지금 딱 타이밍이 왔어요. 2차전지도 타이밍이 왔고 반도체도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지금 담아놔야 될 때다. 어떤 종목을 담느냐? 바로 반도체 중에서도 각 분야별 대장주 있죠. 대장주. 예.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자, 또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양극재뿐만 아니라 전구체, 전고체, 자 그리고 또 전해질, 동박, 음극재, 다 또 2차전지 장비주 이런 종목들이 다 분야별로 대장주가 있습니다. 그 대장주를 공략해야 될 타이밍이 지금 정확하게 왔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회원 가입, 회원 가입이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예, 잘 설명드리고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절호의 찬스예요. 또 이렇게 항상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진짜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 있죠. 이때가 항상 지나고 보면 아, 저때가 저점이었네. 내가 저때만 들어갔어도 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 홍주식의 삼양주 특별반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기회에 홍주식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보시면은 잘 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과매도 RSI 과매도에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일봉 매수 타점에 오면 반등 나오고 오면 반등 나오고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항상 이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떨어졌냐면은 바로 뭐예요? 자, 11선입니다. 11선. 예. 요 파란색 선 11선이 요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면서 요 봐요. 반등이 나오다가 11선만 맞으면은 자, 요렇게 11선만 맞으면은 떨어졌어요. 자, 또 반등이 이번에 나왔을 때도 11선 맞고 그죠?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왔을 때도 11선을 맞고 떨어졌죠. 또 반등이 나올 때 11선 맞고 조정이 나오는 듯 했지만 이렇게 최근에 1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추세 전환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요 5일선 지지를 하면서 21선을 넘어줘야 돼요. 21선 넘는 가격이 얼마냐면은 정확하게 40만원입니다. 요 40만원을 어제 39만원 9천원까지 올라갔었는데 40만원에 누가 있냐면요. 요 봐봐요. 이제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노란색 선 있죠. 요 선이 뭐예요? 21선이에요. 21선이 지금 얼마에 와 있어요? 40만원 근처에 와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얘가 40만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주가가 39만원에서 이렇게 버티기만 해줘도 어떻게 돼요? 예, 40만원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게 된다. 자, 여기에 테슬라가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테슬라의 반등, 나올 기술적 반등이 나올 시기가 돼가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25일이면은 에코프로가 거래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21선 위로 한 방 칠 수 있는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21선 위에 돌파한 이유가 그 다음에 이 40만원대를 지지를 하느냐 요거는 그 다음에 볼 문제입니다. 일단은 21선부터 뚫고 봐야 돼요. 뚫어놓고선 빠졌잖아요. 이렇게 한번 뚫어놓고 빠지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빠진다면 빠졌다 하더라도 한번 뚫은 흔적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기가 더 쉬워요. 예, 한번 뚫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은 예, 오히려 더 저항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 21선 돌파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이요. 2차전지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한다. 자, 가장 무거운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코스피 200의 가장 무거운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고,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2차전지 종목들도 탄력을 받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말고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이 또 대장주들 바로 바닥에서 지금 돌려서 올라갈 때가 지금 돼가고 있다. 한 번 또 올라가면은 탄력 받아서 올라가는 게 2차전지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돈 벌기 쉬운 때다. 또 한 번 찬스가 오고 있다. 요것을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홍주식에서 삼양조 특별반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도체하고 2차전지의 시장 주도주로 저점에서의 공략 포인트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홍주식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